위드 코로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왜냐하면 아우 저희 지금 저희 어머니 지금 2년째 못 봤어요. 아 2년째 못 뵀어요. 진짜 그렇죠. 너무 조심스럽죠. 네 조심스럽기도 어. 하고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특히나 더 그렇고 만나 뵙지도 못했고 이제 주변 접종은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네. 하셨고요. 어, 아직 안 하셨죠. 저는 이제 좀 곧 하죠. 곧 하시는. 그래서 이게 위드 코로나를 하려면은 성인 80% 이상, 노년층 90% 이상이 접종이 완료가 돼야지 그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도해볼 그렇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방역으로 접종률을 높인 다음 위드 코로나를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뭔가 시도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뭐 어떻게 그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전혀 아직은, 감이 잡히지 아직은 않는 잘 모르죠.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지금의 이 상황을 좀 타파할 수 있는 그래도 돌파구가 좀 생기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자 빨리 이 시기가 잘 지나가서 건강하게 네. 우리 다 함께 또 즐겁게 만날 날이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또 잠잠해지길 기원하면서 오늘은 AD27 이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테일러 지금 아메리칸 드림 시리즈 3시간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옛날에 다 했던 모델들이긴 하지만 이번에 일렉트로닉 이 장치가 붙은 기타들 픽업 장치가 붙은 기타들로 리바이벌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또 재밌었던 관전 포인트는 그 블랙페이스 있잖아요. 블랙탑 모델. 블랙탑 모델이 그냥 단순히 스펙은 탑 하나 바뀐 건데 그게 맞아요. 사운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맞아요. 게 뭐 오랜만에 다시 해봐도 역시나 그게 가장 좀 신기하고도 가장 인상적인 포인트였고요. 오늘 27은 그리고 그 중에서 가격대는 차이가 안 나는데 유독 또 뭔가 약간 그 AD를 대표할 만한 감성을 가지고 있고 퀄리티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 모델입니다. 오늘 이 아메리칸 드림의 또 대단원을 잘 마무리해 줄지 기대를 하면서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0만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104cm. 무게는 2.06kg. 두께 109. 고퀄리티 뜰레 75. 쉐입은 그랜드 퍼시픽이고요. 상판은 트로피컬 마호가니의 V브레이싱입니다. 샤펠레츠 쿠판에 사틴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로피컬 마호가니에게 테일러 니켈 헤드 머신입니다. 너트는 블랙 터스크 너트 44.45mm 미카라타 세들이고요. 유칼립투스 지판 이게 아메리칸 드림의 좀 특징적인 스펙 중에 하나죠. 유칼립투스 스케일은 648mm 20프렛에 ES2 픽업 에어로 케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자,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다 딱 좋네. 왜 좋아했는지 알겠어 우리가. 사실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뭐 진짜 좋은데? 3인데? 그죠? 이 3이 이제 샤펠레츠 쿠판에 저기를 가잖아요. 샤펠레츠 쿠판에다가 스프루스 탑이 가잖아 3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샤펠레츠 쿠판에다 마호가니 탑인데 네. 아, 소리가 이렇게 밝고 화사하고 퀄리티가 잘 나올 줄은 좋네. 약간 너무 좋은데요? 괜찮아. 너무 괜찮아요. 응. 좀 더 들어볼게요. 좋으니까. 좋아. D로 볼까요? 네. 와. 아니 좋다. 진짜 좋네. 가격이 더 비싼 것도 아니야. 아 그렇구나. 그러네. 네. 이게 더 싸네. 블랙탑보다 싸요 오히려. 우리가 보면은 이게 소프트우드가 탑으로 올라가면 맞아요, 맞아요. 중간에 1이 들어가고 하드우드가 탑으로 올라가면 2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117, 127 이렇게 그치. 가는 그건 거지. 가운데가 1이면 스프루스 시더고 그리고 2가 들어가면 마호가니나 코아 같은 하드우드가 탑이 들어가서 이거 마호가니잖아요. 이제 뒤에 2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이 AD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숫자라고 치면은 그렇죠. 예를 들어 이게 3이다 치면 317, 327인 거야. 그렇지, 그렇지. 등급은 같고 그렇지. 목재가 다른 건 거지. 진짜 오랜만에 치는데 바람의 노래 뭐지? 뭘 주치세요 이런 거 같아. 아 좋다 소리.
기억이 안 나. 뭘 했던 것 같아. 근데 아르페지오 소리도 좋은데요? 좋아요. 아니 이건 진짜 기타가 아니 하드우드 탑에 이렇게 델리케이트한 감성 표현이 된다니. 그러니까 좋네요. 확실히 조금 거칠긴 하다. 조금 거칠긴 하거든요. 요거 중음 좀 빼볼게요. 네. 중음 빼면 괜찮지 않을까. 바로 잡히네요. 아, F 밸런스도 아주 좋아요. 오, 좋아요. 아, 27 좋네. 좋네요. 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 블랙탑이랑 마찬가지로 스트롬이 훨씬 더 임팩트는 있네요. 네, 맞아요. 물론 좋습니다. 핑거도 좋은데 핑거도 좋아요. 스트로크에서 딱 감동이 확 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쪽이 좀 더 임팩트가 있어요.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신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곡 중에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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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안녕. 자, 이렇게 확실히 그 이 아메리칸 드림 시리즈는 제가 봤을 땐 17보다는 27이랑 블랙탑에 좀 더 이렇게 아무래도 귀가 가는 그런 거 어쩔 수가 없네요. 17 미안. 그때도 느꼈지만 맞아요. 그때도 느꼈어요. 네, 17은 약간 너무 좀 아니 17 좋아요. 좋은데 좋아요. 좀 기분에 충실한 느낌이고 기본기 블랙탑이랑 27이 뭔가 하나씩 그 임팩트 화장을, 있는 화장을 좀 한 느낌이죠. 자기 특기 분야가 딱 있는 기분이에요. 좋아요.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그 뭐랄까 블랙우드는 약간 수트를 입었다는 느낌이라면 블랙탑? 네, 블랙탑은 네네. 수트를 좀 입은 느낌이라면 얘는 뭐랄까 스포티한 감성이 좀 있어요. 약간 거친 맛이 조금 있고 네네네. 아직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네. 약간 그런 맛이 있고 또 청춘의 느낌이 있어서 스포티 아메리카라고 드리겠습니다. 스포티 아메리카 알겠습니다. 저는 같은 값에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같은 값에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같은 값에 이 정도면 뭐 진짜 와 이건 뭐 너무
너무 좋아.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29. 사운드는 하나 내려갔네요, 오히려. 네. 네. 가슴... 이게 뭐랄까, 이게 약간 그 다듬어지지 않은 고 느낌 아, 때문에. 뭔지 알겠어요. 네. 가성비는 17 그대로 제자리 유지하셨고요. 그리고 편의성 15, 디자인 15에서 총점 76점. 1점이 떨어졌네요. 그 저기 흑탑이 뭐야? 그 블랙탑. 뭐 이건 뭐 어느 나라 말이야? 흑탑. 네. 네,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7, 디자인 편의성 16, 디자인 15에서 78. 저는 흑탑보다 1점 올라왔어요. 디자인. 흑탑에는 우리나라 말이 없는 거죠? 흑탑 중국 말에다가? 어, 그러네. 한자에다가 한자에다 영어네. 흑탑 없었네. 흑탑. 어, 그 검은 뚜껑? 뭐 그냥 흑탑. 검은 위. 어, 검은 위. 어. 그렇죠. 자, 그래서 평균 77점. 지난 시간 똑같은 77인데 네. 77777에서 76787로 바뀌었어요. 네. 내용은 좀 내려왔고. 다르지만 어. 어쨌든 평균 점수는 77.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AD는 70점 대 중반을 74, 그렇죠. 77, 77 이렇게 확실하게 찍어줬네요. 아,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17 별로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것도 지금 점수로 봤을 때는 74면 아주 좋은 점수예요. 네. 지금 보면 저희가 오히려 그 나머지 기타들 그렇게 잘 받은 기타를 찾기가 힘든 게 맞아요. 보면 이제 가성비나 이런 포인트에서 이제 30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317 최근에 했었던 거 보면 71.5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운드도 30가이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300만 맞아요. 원대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했었던 기타들이 300만 원대에서 30을 딱 찍은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자, 또 최근에 한 거 몇 개 살펴볼게요. 이거 봐, 77.5 찍은 거 보면은 아예 위급 811 이렇게 그렇지. 가면은 사운드가 32, 31 지금 보면 사운드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이거랑. 29, 30인가 네. 맞아요. 지금 이게 260인데 460인데 맞아요. 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사운드는 거의 30, 31, 32요 원절이 다 있죠. 잘, 그다음에 잘 만들었단 얘기예요. 아예 9로 가야지 사운드가 34, 3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80점 나오는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GS 미니 이렇게 가면은 여기는 이제 70점 간 넘는 가격대. 아하. 그리고 아까 우리 했었던 1 시리즈 같은 경우에 70점 좀 안 되고. 그렇죠. 대충 지금 보면은 얼추 점수 네. 라인업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네. 자, 그래서 테일러에서 70점대 중반 후반이면은 굉장히 잘 나온 거다. 네, 굉장히 잘 네, 나왔어요. 오히려 3 시리즈보다 점수가 더 좋다. 더 좋은 네. 축에 속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같이 재미있는 아메리칸 드림 시리즈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도 신기한 바도 재미있는 기타 팬더의 어쿠스타소닉 텔레캐스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